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성한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올 여름 나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건 전력 당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력난이 올 여름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 해법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지식경제부 장관과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방청석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희망해 주신 방청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늦은 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785-24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력난이 매우 어렵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질문 장관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이 심각하길래 전력난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지요? 지난 그 8월 6일 날 전력 수요가 7,429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는데 그게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예비력이 보통 400만 킬로와트는 돼야 되는데 300만 킬로와트 이내로 내려갔거든요. 그거는 아마 지난해 그 9.15 정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그 단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매우 이제 부족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 무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2, 3주 정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조 교수님. 예. 이와 같은 전력난의 문제가 여름만의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는 그 동절기의 전력 피크가 하계 피크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방은 주로 가스나 등유 이런 것들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유가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기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30% 빼고 나머지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연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만큼 난방 유류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죠. 원자력이 30%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값비싼 전기로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동절기 전력 피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피크가 많아서 많이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냉방 같은 경우는 예컨대 대건물의 온도를 규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선풍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동절기에 이게 마찬가지로 난방 온도를 규제하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 많이 쓰는 개인용 전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훨씬 전기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동절기 피크 관리가 더러울 거다. 그래서 네. 이 두 부분은 동절기 피크 관리가 앞으로 지금 뭐 한참 더운데 동절기에 죄송합니다만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원인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그 여름철 나기 또 이제 겨울철 나기 해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전력난 문제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놓고 단위 면적당의 그 전력화 밀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탁월하게 에너지 밀도, 전기화 밀도가 탁월하게 1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밀도 1등인데 3등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전력화 밀도의 60% 수준이고 6등이 독일인데 우리나라 밀도의 30%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기를 쓰는 그 양이 굉장히 그 집중성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비롯되는 부분을 이 중에서 하나가 이번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전력 수급 문제고요. 또 이 발전소가 이제 2014년에 대규모 대형 발전소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